이번에 수주일 채널에서 새로 진행되는 기계학습 모임 프로젝트 OTC 가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화면 공유를 먼저 해야겠는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우선,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계학습 프로젝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래서 수요일 채널의 성격상 조금 이론적인 그런 게 베이스가 많았는데, 아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론을 아는 게 조금 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방향성, 진행, 뭐 추가 프로젝트, 모임 시간, GitHub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을 라인 바이 라인이 아니라 진짜 맨땅에 헤딩 느낌으로 다 같이 헤딩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조금 많은 기술들과 논문들이 나오고, 이거를 제가 일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인 바이 라인에 따라갔을 때 내가 캐치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대신 캐치를 못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타겟을 읽을 수 있도록 기술과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기르고자 하는 게 조금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제는 제가 같이 스터디 약간 DM을 했을 때좀 정리가 된 상태고, 조금 이런 것들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술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이번에서 많이 느꼈는 게 미적분학이랑 선형 대수학을 좀 가지고 조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나 다른 사람이랑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선형대수학과 미적분학을 조금 최대한 이용해서 설명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아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왜라는 문제가 있고 이거를 해결하면서 같이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최대한 개인들의 그 각자에게 이익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공통적인 과제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시도해보면서 조금 각자의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해 보면 조금 그런 시간 같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견을 받았을 때 이게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무 진짜 과제랑 이론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영희 선생님께서 꽤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수출 통제 시스템을 자동화를 통해서 조금 내가 이득을 가져가고 싶다 라고 했던 게 저는 의견이고, 이 LLM과 MLOps는 약간 저 개인의 조금 뇌절이랄까 좀 그런 거고, 조금 이런 것도 조금 요새 사회적인 좀 이슈로 조금 좀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좀 넣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해가지고 시각화는 뭐 제가 어떻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윤 선생님께서 이게 GNN 쪽으로 조금 관심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잘 녹여낼 생각이고, 그리고 복싱 데이터를 대 이용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복싱 데이터셋 구축은 이미 논문이 있고, 저도 이걸 해보고 싶은 건데 이것도 좀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면은 그게 맞게 잘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리더보드라고 조금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실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리더보드를 통해서 착착 좀 리더보드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제 같은 경우 설명하면은,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공부가 되려면 직접적인 예시를 필요하고, 그 예시를 조금 다들 선생님께서 의견 내주시니까 그걸 최대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MLOps나 LLM 같은 경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 할 생각이고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 조금 궁금증이긴 한데, 그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건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의 알고리즘이지 그 옆에 거와 잘 상호작용을 해야 조금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이러한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가 조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 스터디에서 각자가 가져갔으면서 하는 거는 이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인데, 실제 서비스와 이런 업무적인 스킬셋이나, 그리고 당장에 지금 나온 결과물로서 그 수출 통제 시스템 같은 자동화, 그리고 기술을 나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혹시나 뭐
활용이거나 연구를 원하는 연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데이터 전처리 처음부터 완전 끝까지 할 생각이고, 이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을 거니까 좀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 파트인데 또 이런 또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여러 알고리즘 알고 싶고 좀 차근차근 쌓아가고 싶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도 같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했는데, 제가 개인에서 읽은 논문을 대한 느낌은 뭐냐면은, 결국 이쪽 컴퓨터 쪽은 그냥 무조건 소타 찍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글로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반쪽짜리라 생각하거든요. 뭐 어떠한 상황에서는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조금 거기서도 모델 잘 동작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로 FPS 그 초당 처리를 빨리 해가지고 결과를 빨리 내야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조금 이러한 거를 고려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리더보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허깅페이스에서 하는 리더보드인데, 리더보드가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약간 경쟁하는 그런 식인데, 왜안 되지? 어, 잠시. 안 되죠? 안 되면 넘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리더보드를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비교를 할수 있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이었습니다. 조금 이게 진짜 아까 내가 왜 아담을 써야 되지? 왜 아담 W는 좋은 거지? 이런 걸 조금 비교해봤으면 좋고, 그리고 좀 이게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은 그 드라마와 같이 격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GitHub나 기술 블로그 어디 상관은 없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모임에 더 들어오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쉽도록 GitHub나 블로그를 정리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정리하면 정리하는 대로 자기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레퍼런스인데, 저는 레퍼런스 필요 없군. 저는 레퍼런스 보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과제나 그런 거 있으면 거기서 원하는 키워드 기반으로 블로그나 논문이나 기터브나 그 소스 코드나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론적인 거 궁금하다, 나는 소스 코드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난 이런 게 조금 불편해서 이런 거 바꾸고 싶다, 조금 그런 거를 잘 모아서 얘기하면 그것대로 레퍼런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내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방향성을 같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보자 코스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진짜 이건 실무 레벨이 아니라 진짜 잘 알려진 뭐 엠리스트나 코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같이 리더보드를 채워가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했는데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거 격주 단위로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주 하실 건가요? 아, 이거는 그 드라마 한주 하고 격주 하고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그렇게.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그 리더보드라는 게 예.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뭐, 네네. 이게 떠야 되는데 왜안 떠가지고 잠시만요. 공유를 하면 여기 이게 그 트랜스포머를 기반해가지고 그 하는 허깅페이스라는 데서 하는 일종의 대회인데, 밑에 보시면은 각자의 모델을 하고 그 모델에 대한 성능이 이렇다 해가지고 조금 경쟁이라고 그러나, 조금 해가지고 여기서 1등 하는 모델은 아 우리 모델 짱이다 좀 자랑하는 좀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스터디 안에서 이런 리더보드를 하면서 각자
조금 이런 알고리즘이 좋은데 저런 알고리즘인데 그런 거 비교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네, 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출 통제 시스템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영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게 자기 의견이 어떻다 해가지고 조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프로젝트 업체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분들은 좀 의견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말씀을 해드리시면 그거에 맞게서 조금 그 방향도 조금 생각하면서 살짝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아예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몇 분의 그 타겟된 상태로 갈것 같은데 예, 좀 의견을 말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토익 프로젝트를 좀몇 개를 처음에 좀 주시면 그걸 고르도록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본인이 약간 매니저하시기 편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자발성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아니 그 간단한 편의 토익 프로젝트들은 사실 그몇 가지 이제 뻔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그것도 좀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뭔가 네. 혼자만 떠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다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각자가 정해가지고 그냥 시작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토이 프로젝트로 하면 제가 우선 약간 제일 그 괜찮은 걸 검토를 한 다음에 약간 리스트를 해가지고 저도 그 깃허브 저도 약간 도커로 해가지고 좀 다들 학습할 수 있게 편하도록 조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다들 관심사를 말씀해 주시면 좀 그거에 맞도록 조금 재밌는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조금 예 다들 그 하나는 지금 최소영 선생님 어떤 이제 그 하에서 되는 어떤 그쪽으로 사실 강화 학습을 이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니까 사실 이쪽은 약간 토익 프로젝트보다는 좀 그쪽으로 연결되어진 라인이 좀 하나 있으면 싶고요. 간단한 게임 같은 거 어떤 이제 강화 학습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구현해 볼수 있는 그런 거면 참 괜찮겠다 싶기는 하고요. 비단 FPGA 기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그런 레벨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대학, 어떤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주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충.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좀 굴러야지 좀할수 있는 그런 것들 그냥 주고, 왜 이거 주냐? 이거 어차피 학생들이 다 한다.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한 가지 이제 좋은 어떤 선택지일 것 같고. 지금 저희 교수님께서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몇개좀 훔쳐오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제 그리고 개인의 의견인데 이거는 별로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고 이제 삽질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도 될것 같고요. 뭐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인 도서태에게 두면 되는 거고요. 단 어떤 그 언어는 좀 통일을 좀 하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쓰는 언어 그까 이제 사실 자바스크립트 언급이 돼서 그런 건데 이게 어떤 그 언어 공부가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이제 어떤 언어는 최소한으로 똑같은 걸로 쓰는 가운데 그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는 저거를 내용을 식어하는 용도에서 그렇게 쓰겠다는 건지 아, 어차피 그렇습니다. 대세인 라이브러리인 약간 파이토치랑 텐서플러 쓰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라는 걸 요구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알아서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문자라서 제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강학습을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뭐 필수적으로 뭐 거쳐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네 하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이제 좀 컴퓨터 그래픽스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는 저기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막 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전이나 이미지를 제네레이팅 하는 쪽 그런 쪽 프로젝트도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몇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가고 싶은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좀 약간 답변 아닌 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 일단은 서재형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만드시는 어떤 이 스터디 라인에서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소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각자 삽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이제 해결을 하려고 좀 애쓰는 쪽으로 일단은 스터디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을 뭐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관심 있는 게 있어서 그냥 해보면 어차피 그 어떤 머리맛 대면 되는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도 안 해본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결들이라는 거고요. 어떤 전문가가 어떤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구조라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하다 보면 그 어떤 컴퓨터 비전 쪽이 되었든 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쓰는 게 되었든 아니면 다른 걸 쓰는 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스터디에서는 이제 그걸 구현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들고 오면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레벨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실제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단을 지금 몰라가지고 그 오히려 어떤 알고 있는 걸 얘기하기가 주저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많은데,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굴러가는구나. 물론 이제 원리는 메커니즘은 알아요. 메커니즘은 아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그쪽 도메인에서 신경 쓰는 어떤 그 방식들을 제가 좀 체득을 좀 하고 나면, 자, 그거에 맞도록은 어떤 꼭 비단 이 스터디여도 되고 이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이제 수술 채널을 토대로는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딱이 어떤 토이 프로젝트나 실제로 프로젝트를 잡고 뭔가를 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떤 레퍼런스 펴놓고 어떤 책을 스터디하자 이거 뉘앙스보다는, 뭐 그거는 이미 수준이 많으니까요, 사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하면 되고요.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터디를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학적인 기반이 그렇게 많이 깊지가 않아서 뭔가 이제 수학이랑 뭐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이랑 공부를 같이 하면서 시도를 해 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뭐 채널지기님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하는 서재용 선생님께서 뭔가 수학적인 이제 설명을 할때어좀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갖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제가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3년 동안 굴러본 입장에서 뭔 느낌이 하면은 처음 느낌은 딱 그거였습니다. 막 필요 없어. 그냥 일단 뭐 라이브를 돌리고 코드 보고 하면 돼. 근데 거기서 내가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고 싶다는 입장이 됐을 때부터는 조금 수학의 언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제 지금 연구실에 새로운 친구들도 조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걔도 진짜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고 컴퓨터 공학과도 아닌 애가 연구실 와가지고 인공지능 하겠다고 하는데 걔도 그래도 코드 몇줄 돌려보고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거기서부터 조금 대화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주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노가다, 네, 왜냐면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조금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그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들에 개입을 할때 테크니션이 하는 일이 있고 리서처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리서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테크니션이 이 어떤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웃풋들을 그 만들어내되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성격들이 좀 포함이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써야 되거나 특허를 만들어야 되거나 어떤 아웃풋들을 만들어야 될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은 새롭게 제안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소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입장이 되려면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테크니션 2단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좀 약간 오버랩이 있는 거고 어떤 이런 어떤 하이어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걸 어느 보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문제라고 여기고 제 개인의 권은 어느 쪽이냐면 그 만약에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순수 수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니션으로서 잘하는 쪽이 일단 맞다고 보고요. 어떤 기본적인 스킬셋을 쌓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수학적인 언어에서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레벨에서는 기본적인 소통이 되거든요. 어떤 결과적으로는 뭐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들이랑 이제 실제로 어떤 미분과 적분의 의미에서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의 레벨에서 이게 어떤 건지 알면 아주 최소한의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수식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들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하면 됩니다. 어차피 채널에 그런 스터디를 만들 기회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한 반년, 1년 잡고 공부가 다 되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서울대 쪽에서 수학 교수님들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테크니션들은 사실 돈으로 고용을 하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하는 그런 이치처럼 그 어떤 이 시간에는 어떤 내가 토익 샘플을 어떤 토익 프로젝트를 가지고 감을 좀 잡는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그걸 토대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얻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나한테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지고 하면 분명히 어떤 그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이모저모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재영 선생님께서 해오신 프로젝트들 중에서 어떤 릴리즈해도 되는 어떤 선들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민감한 것들은 다 빼고 그 실제로 어떤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어떤 선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예시를 드신 것처럼 어떤 연구실 후배가 들어왔으면 이제 그 친구들 실질적으로 트레이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들의 방식들이 이미 있으시잖아요. 어떤 걸 해봐야 되고 어떤 삽질들을 해봐야 되고 이런 그런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후배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튜토리얼들과 뭐 하나하나 미잘고잘 가르친다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그거를 한번 좀 사수로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약간 너무 저는 딱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수님이 시키는 걸딱 해온다.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제 그게 의견이 생기더라고.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은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계를 쫙쫙 따라가다 보면 저 혼자서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게 그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막그 친구가 이 친구가 막 내가 이론을 뭐 이거 공부하니 저런 공부해야 되니 저런 그런 거다 무시하거든요. 그냥 약간 쓴소리 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데 아니 그거는 우리 연구생활 방법이 아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나가서 알아서 혼자 해라. 좀 그렇게 좀 강하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뚫고 나온 애들은 뭔가 좀 애정이 생기고 조금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이게 얘기 안 하고 딜레이 되는 순간 이게 그 뒷감당하기 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서 가지고 이게 나는 이거 모르겠다 왜냐면 모르는 게뭐 쪽팔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건 맞춰줄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딱 방향성을 알아가고
약간 좀 밀다가 밀다 보면 날아갈 때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좀 같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제가 비록 미적분한 상계수환 뭐 수학 나발이 그런 소리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일단 뭐할줄 알아야지 뭐그 다음에 원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죠. 순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수학은 좀 완전히 어떤 면에서 배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학이 이제 필요한 거는 딱 필요할 때 그때 섞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소위 오히려 이제 강학습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 매뉴얼들 다 읽고 와야 되고 약간 그런 정서가 아니고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주관적으로 좀 세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경험하면서 저희가 다 각자 얻고 배워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약간 너무 뇌구조가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거를 조금 도식화 해가지고 바로 코드 짜보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도식화는 안 되더라도 내가, 왜 저는 김용희 선생님이 주셨던 과제가 참 좋았던 게, 난 이게 딱 문제다, 저는 딱 그것만 좀 어떻게 할수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 보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게 잘 푸시해 드리고 좀 나에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도 좋고, 그 뭐냐면, 그 사실 최종 선생님께 하시려는 게좀 많이 무겁잖아요. FPGA를 건드려야 되니까. 모든 의미에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강화학습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알파고도 알고, 인공지능 좀 두려운 것도 아니까 관심을 갖는데, FPGA 이런 말 들으면 그게 도대체 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수준에서 좀 낮고자 하는 라인은, 뭐 강학습 스터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 수 있겠죠. 하는 사람들 있을 테니까 그거 오케이고. 근데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지금 FPGA를 토대로 지금 게임보이에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딱그 중간지대 프로젝트가 딱 있으면 FPGA를 쓰는 건 아니고 딱이 어떤 게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 라인으로 그 길을 좀 터놨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어떤 그 새끼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가 적절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이제는 약간 뇌구조가 교수님이랑 비슷해가지고 약간 돈 되는 사업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조금 넣을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런 것도 좀 괜찮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왜냐면 혹시 조금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아마 그 AI 맨 처음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것저것 이제 강의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아마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딥마인드 팀이었나? 그 팀에서 이거 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찾아갔을 때 잘하면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진짜 돈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앞에서 그퐁 있잖아요, 그 벽돌 깨기, 요거를 이제 학습시키는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그거를 2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더니 나중에는 자기 혼자 깨더라 라는 거를 보고서 이제 그 딥마인드 투자자들이 이거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코드를 넣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당장 무언가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 세트들이 존재하면은 분명히 이 데이터 세트를 전 처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선형대 수학과 약간 미적분 하기 편하게 데이터 세트 전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또 동시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내부에서 사용하는 로직들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 모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각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을 또 해야 되겠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이거를 내야 되는데, 실은 요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파이토치 가지고 이제 안면인식해서 지금 이 사람이 뭐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잠깐 이제 가가지고 그냥 커피나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실은 이제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기는 힘들다. 근데 언제나 돈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재미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데이터 전처리는
그리고 가장, 제가 가장 그 인지부조화가 많이 왔던 게 뭐냐면은 AI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구인구직을 하는 그 포털 같은 데 찾아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전처리하는 사람도 뽑고 그리고 모델 만들고 써야지 모델을 이제 좀 수정하는 엔지니어도 뽑고 그리고 이거를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해석하는 사람도 뽑더라고요. 근데 각 사람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AI 엔지니어라고 함은 당연히 전처리는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근데 아마 이 전처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은 이 전처리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판다스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날려먹고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로직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유입을 막는 하나의 장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모델 만들고 추령하고 이런 건데 왜 내가 데이터 그 수많은 현실적인 데이터들에서 뭐 예전에 태그 데이터셋도 똑같았지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려버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물론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시겠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명확한 거는 아마 저희가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먼저 뭐 제시해 주셨던 이런 모델들을 만져나가면서 익숙해지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뭔가 이제 전처리 조금씩 해나가면서 실제 써먹을 실제 뭐 어떤 과제나 이런 거에서 써먹어볼 수 있을 만한 예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그것도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마 그 강화학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얘 왔다 갔다 하고 점수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로직은 당연히 머릿속에 뻔하게 하고 이미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나오실 텐데 실제로 돈 내놓는 사람들도 이거 돈안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를 보고서 이거 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알파고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그런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당장 성과를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원리를 딱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토이 프로젝트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지렁이 게임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렁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소코반 이런 것들을 깨는 것들이 좀 예시로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거기에서 단순히 뭐 왼쪽 오른쪽 위아래 움직인다 벽이 있다 뭐 포인트를 얼마나 준다 이런 식으로 짜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최저분속 이론 저는 아주 몰랐었는데 예전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그래프 트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픈 AI의 그 슈퍼머리어 환경이랑 그리고 이걸 돌릴 에뮬레이터 환경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갑자기 뭔가 큰게확 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를 이해하느라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화학습 로직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실제로 이게 필요한 작업이고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작업이고. 근데 과연 저는 당연히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지도 않았고 저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강화학습 레벨에서 필요한 어떤가가 존재하고 엄청 코어한 것이 필요할 텐데. 이 코어한 것은 단순히 얻어지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해를 하고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막 코드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짜져 있는 걸로 부딪혀보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걸 허재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프로젝트 레벨에서 적용을 할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되게 잘 계산이 서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한 예제에서 정말로 간단한 강화학습이지만 이러한 뭔가 것들을 실제로 당장 눈앞에서 뭔가 볼수 있게 해서 아, 이런 게 강화학습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예제로 나아가면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실은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예제들 너무 좋은데 실제로 그거 하면 진짜 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안건들이 실은 많이 있는데 주변에도. 근데 지금 당장 제어의 이런 수학적 베이스나 경험학습적인 지식 베이스에서는 할수 있을까? 과연 이거를 내가 소스 코드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테크니션 쪽이지만 소스 코드로 짤 때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장벽 연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배우고 당연히 공부해야 하고 하는 건 맞지만 이제 뭔가 그 전에 그 단계까지 나가기 전에 뭔가 아주 짤막하게 뭐 아주 간단한 걸로 뭔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저게 잠깐 맞는 말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실 방향 자체가 강화학습적이라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사업 느낌이 강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게 약간 김용희 선생님과 홍성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바로 약간 눈에가 딱 띄는데, 저는 약간 강화학습은 약간 제 그쪽이 아니라 그런지 조금 이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른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일적인 거니까 이게 바로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득을 갈 수, 할 수, 맞을 것 같은데, 강화학습은 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박찬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지난주죠? 이제 게임보이 이거를 얘기했을 때 소정 선생님께서 코멘트 주신 거를 가지고 실은 몇번 찾아봤는데, 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강화학습이라는 게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채 제가 아 이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서 오히려 뒤통수를 한대띵 하고 맞았었거든요. 동시에 이제 왜 강화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였었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마리오가 의사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이 이후에 이제 단순히 제가 어떤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의사선택을 하게 만드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FPGA에다가 열심히 회로 해가지고 그 카메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인식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강화학습을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했던 거를 바탕으로 뭔가 조금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 시작은 분명 마리오 011밖에 안 되는 디지털 셋이지만, 데이터 셋이지만, 실제 카메라 센서로부터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반환해가지고, 뭔가 진짜로 제가 만들어낸 아주 조악한 자동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꺾는, 이런 것들이 마리오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실은.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선배님들이시고 연차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세요. 마리오 가지고 그런 거할수 있어? 왜 강화학습이고 AI이고 좋다라는 건 알지만 설계하기도 바쁜데 내가 그리고 연세도 좀 있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기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한 1년, 2년 그 이후에 저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FPGA 디자인 딱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실은 이게 마리오부터 시작됐어요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어떤 데이터셋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거 말고요. 마리오가 있는데,
마리오가 이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디자인으로 만들었더니 됐어요. 그래서 요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조금 더 쉽죠.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게, 아, 결국엔 뭔가 어떤 최적의 의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실은 직관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AI 모델이나 로직이 존재하고 어떤 때에는 어떤 로직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혹은 테크니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공통되는 지식이 있든지 공통되는 언어가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다고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어떤 게임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것들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쉬운 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저는 흥미도 있지만 데이터셋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현실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셋들, 뭐 책을 손글씨, 책을 데이터셋 한정돼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게임은 제가 어떤 의사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의사 선택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그게 바로 들어오니까, 뭔가 이제, 강화학습이다. 라고 하는 주제에는 가장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뭔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아주 쉬운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물론, 그런 쪽의 연구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쉬운 것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언제나. 코드 짜오라고 하면 짜올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향에서 조금,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백만 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게 당연하니까 뻔하다는 거랑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려나갈 수 있다는 것도 백만 번, 천만 번 사실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킬셋 쌓인 것들을 가지고 그 실제로 저는 사실 그건 좀 구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 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거는 돈 받으시면서 하십시오. 프리랜서 사이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딴데 사시고 본인이 돈 버시면서 오히려 좀더그 펀더멘탈한 그러니까 여기서 펀더멘탈이라는 건뭐 수학적인 지식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게임은 좋은 그 타겟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게임이 포인트라기보다는 단순한 것들로 볼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맞는 방향 같아요. 게임이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액션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은 그 어떤 단순한 것들이 이미 전제가 된 거니까 그것들은 일단 돈 받으시면서 프로젝트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일단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사실은 강화학습은 제 연구 하던 분야가 아니라고 약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화학습 내가 조금 찡하긴 한데 강화학습이 아닌 그런 뭐 사업 약간 토이 프로젝트 레벨이라면 저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서포트 해주고 막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제가 막와저 이거 할수 있는데 강화학습은 저도 좀 생각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강화학습 하면은 진짜 저도 처음 배운다는 마인드에서 좀 같이 할것 같거든요. 저도. 네, 저는 대신 신경망이랑 약간 데이터 어떻게 굴리고 하는 걸좀 경험해봐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약간 좀 조언을 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강화학습 로직은 잘 이게 뭐 걔도 뭐 신경망 써서 뭐 돌린다 하는 선에서 어떻게 할수 있겠는데 저도 자세한 건 그건 네,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같이 공부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요.
토익 프로젝트의 선정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각자 알고 있는 것들 어떤 머리 맞대고 배워가는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면 될것 같고요. 네, 토익 프로젝트 하나 구현되면 그거 이제 약간 원리 같은 거 이해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혹시 저희 최윤 선생님 좀 의견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약간 하는 게제 연구랑 제가 그 박사 외국인 박사가 던지고 간 연구랑 조금 맞닿아 있어가지고 좀 최윤 선생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들리시나요? 아, 예, 저는 사실 이제 막 엄청 큰 그런 뜻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읽고 있는 논문이랑 그다음에 향후에 혹시 몰라서 이제 좀 알고 싶어서 또 다른 또 제가 연구해 볼수 있는 분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메시지를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예,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제 저번 그 메시지를 보낸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치 효과를 평가하는지를 추정할 때그이 그래프 신경망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를 제 접목시킨 사람이 그 제가 보내드린 페이퍼에서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거를 조금 더잘 이해해보고 싶고자 일단은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자료를 이렇게 약간 슬쩍슬쩍 보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 이것도 제대로 알고 좀더 발전시켜 보면 재밌겠구나 싶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 저도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최소영 선생님이랑 이제 조건희 교수님 이제 다른 분이 다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처음에 그 기계학습 수업을 처음 이제 들어가지고 신경망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코드만 돌리다가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잘 돌아가고 뭘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좀 와닿지도 않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런 이제 약간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해보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연구실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기동량했을 때좀 느낀 바가 있는데, 그 혹시 그 바디프렌드, 그 안마 의자 아시나요? 그 안마 의자가 사실은 2010년, 아, 2000년도 만들어진, 뭐, 어찌 보면은 뭐, 구식 기술인데, 그거를 같이 뭐, 이렇게 사업하다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사실 저 약간 구식 기술이라도 결국엔 그게 왜잘 됐냐면 그 바디프렌드라는 회사 자체가 그걸 마케팅을 되게 잘해가지고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메디컬 하시는 분이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처럼 이게 약간의 조금은 잘 가치를 조금 좀잘 찾아서 내가 이걸 좀 하게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찾는 방향도 좀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할수 있는 가치 같은 걸 저도 같이 발견하고 그걸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는 뭐를 준비해 오면 될까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같은 경우는 김용 선생님 주신 저 과제가 제일 괜찮아가지고 저거를 메인으로 각자가 뭘 해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토이 프로젝트 성격으로 가야 된다면 조금 아마 조금은 저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코드를 돌려본다는 수준이 될 건데 우선은 그거를 조금 이게 조금 각자의 조금 니즈에 맞도록 세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냥 어떤 프로젝트, 어떤 토익 프로젝트가 잡히든지 간에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일단은 어떤 코드 단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구현과 보는 것, 어떤 그냥
그 어떤 의미이고 다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일단 되면, 만약에 강학습 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 한두 차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단한 점에서 뭐그뭐 강학습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 뭐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뭐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어떤 뭐 벨맨 이퀘이션이나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수에서 해놓기도 했지만 되게 구체적인 게 있으면 훨씬 더 명료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해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각자가 좀 프로젝트를 짜서 더 이제 그 세부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면 그건 또 그대로 오케이고요. 근데 어차피 저쪽 강학습 쪽 쓰는 거는 최종 선생님 쪽에서도 써야 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그 가령 홍성 선생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 물어보신 건데, 이런 그 프로젝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있으면 거기 이면에 있는 수학적인 것들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어떤 그 펜션 랭귀지 거의 가면 전혀 안 쓰고 충분히 다할수 있는 얘기들이어서, 그뭐 직문 수선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어떤 이촘 방향성을 좀 약간 그 서정 선생님이 좀잘 주시면, 어떤 어떤 이제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좀 따라올 수 있는 만한 걸로 좀잘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서 좀 가지치기해서 가는 식으로 하면, 어떤 김영희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거기서 뭔가 배제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그걸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가는 방향성에서도 마련되는 것 같고요. 근데 모두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게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하기에는 시간도 오고 컨트롤도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크게 뭐 기계학습을 나누면은 그 지도, 아까 데이터셋이 있는 지도학습이랑 그걸 가지치기 된 비지도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한 트랙과, 그 강화학습 경우는 아예 데이터셋이 없고 조금 수학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우선 이렇게 두 트랙으로 하면서, 강화학습이랑 우선 왜냐면 김영희 선생님이 주신 그 과제를 조금 세팅을 좀잘 하면서, 그래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좀 같이 할것 같습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슬랙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크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계학습 전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토익 샘플을 굉장히 잘 잡고 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 거기서 좀 약간 애를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